최순실 씨가 주도한 K스포츠 재단이 최 씨 측근들을 피보험자로 해놓고 150억 원대의 수상한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이 재단이 왜 이런 거액의 저축성 보험을 들어놓은 걸까요? 정세영 기자입니다. 최순실이 세운 K스포츠 재단의 지출 내역입니다. 3월 31일에 57억, 8월 25일에 100억 원이 삼성생명 저축보험으로 빠져나갑니다. 재단 재산 288억 원의 절반이 넘는 거액인데 저축보험은 중도 해약 손실이 커 법인 가입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또 피보험자는 최 씨 측근 박모 과장과 최 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 원장이었던 재단 이사장 정동춘 씨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을 피보험자로 하는 걸로 봐서 보험 가입을 핑계로 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합니다. 재단의 8월 회의록을 보면 지난 7월 TV조선의 불법 모금 의혹 보도에 대해 대책이 논의됩니다. 다른 이사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최 씨 측근인 이사 김필승 씨는 보도와 달리 기업 출연금은 400억 원이 아닌 287억 원이라며 전경련과 논의를 해 문제가 없다고 묵살했습니다. 재단은 또 지난 9월 회의에선 정관을 어긴 채 전경련과 한화에서 파견한 상무급 임원 2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감시 감독을 위해 파견된 신임 이사들은 회의에서 덕담만 했습니다. TV조선 정세희입니다.